길을 걷다가 할미꽃이 보이길래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할미꽃을 찍게 되었습니다. 더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할미꽃은 예쁜 할미꽃. 사실 저도 할미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이 이 할미꽃의 자태가 우리 할머니들, 어머니들의 본연의 자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되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할머니들의, 고유 할머니들의 모습과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꽃이 피었다가 씨방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금 씨앗을 만들려고 이 자태를 내려놓고 있는 이런 자세를 볼때 할미꽃에서 이 모습을 보다 보면 늘상 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러한 할미꽃의 느낌이 납니다. 여러분들도 이 할미꽃을 보면서 새삼 우리 본연의 자세를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아주 할미꽃이 그 자태가 아름답습니다. 사실 저는 이 할미꽃을 볼 때마다 세상 효용성이 굉장히 많음을 느낍니다. 이 할미꽃은 할미꽃 뿌리를 이용해서 백두옹이라 해서 그 뿌리를 가지고 한약재로서 우리 모든 그 충들을 박멸하는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할미꽃에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.